이어서 흐름을 받아가지고 또 즉흥적으로 하나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안철수 씨.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웅일 수도 있죠. 예. 영웅일 수도 있는데 안철수 씨의 운명도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네. 지금 나라 꼴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불만이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지만 네. 어떤 그런 뭐 그런 양반을 갖다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분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네. 머리는 똑똑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소신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였나요? 약 한 8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 8년인가 몇 년 하여튼 지난이 아니고 그 지난 그 선거에서 죽은 적이 뭡니까? 박원순 씨한테 양보를 하고 막판에 물러났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다음에 나경원 씨하고 박원순 씨하고 붙어 가지고 간발의 차인가 해 가지고 박원순 씨가 그 시장에 당선이 됐었죠. 그분은 안철수 씨는 운기의 흐름상 그때 양보를 하지 말고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운기의 흐름이란 건 예. 그때 당시에 운기가 좀 좋았다라고 예, 예. 이게 뭐 대선 후보고 뭐 이렇게 보면 특정인을 지칭 안 하고 놓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양반 보면 그분의 어떤 운기가 좋을 때는 네. 대통령 선거가 없고 그분의 운기가 나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갖고 낙선을 하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사람은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예? 어떤 인생, 찌그러진 인생이나 잘나가는 인생이나 운세의 굴곡과 흐름은 있어요. 그렇죠? 네. 인생은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똑똑, 글쎄 똑똑하다고 무슨 다 뭐 대통령하고 서울시장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영웅 호걸도 흥망성쇠를 맞는 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 당시에 양보를 하지 않고 나왔으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언코 얘기하는데 운의 흐름은 굉장히 지금은 약합니다. 정치적인 감각이나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어떤 네.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그저껜가 그 양반 TV에 나온 걸 보니까 눈썹이 다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뇌를 많이 했구나. 눈썹털이 네. 하얀 게 한두 개가 보이는 걸로 전 느꼈거든요. 네. 많은 고뇌와 번민과 어떤 갈등을 내적으로 많이 겪은 세월의 흔적을 뭐 보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연민의 점을 느꼈는데 네. 그 시절에가 가장 그래도 운기의 흐름이 좋았다고 봅니다. 내년 4월인가요? 네. 그 보궐선거가 네. 박원순 씨 그렇게 죽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는데 좀 아깝죠? 제가 방금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확실히 그 옛날에 이제 가지고 계신 얼굴과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는 있는 거지만 자유적으로 늙는 거를 떠나서 네. 고뇌를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정치는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런 사람은 못해요. 뭐 겉멋을수에 능하고 네. 이거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죠? 예.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뭐 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네. 결점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네. 뭐 인격이 완벽한 인격은 없잖아요. 네. 그러나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맑아요. 정치는 혼탁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잔꾀가 있는 사람들이 예, 예. 하는 건가. 이분처럼 겉모습에 능하고 네. 정의적인 정의구현이 우리가 네. 어떤 그 신의 정치를 신정 정치처럼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그 아주 공명정대한 사람이 집권을 해갖고 모든 그 어떤 정치 통치 행위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떤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생각에 끝이는 이야기고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어쨌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하게 돼 있고 집권하게 돼 있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깨끗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국민은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맞는 거고요. 아닐 때는 지금처럼 나라가 네 거냐 하는 진짜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에 나라의 구분을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분은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맑아요. 그렇다고 저는 안철수 씨 팬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